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뭐 살지 정해주는 남자 짱구세디고요. 지금 진행하는 컨텐츠는 전에 한번 짱대셋 했잖아? 이제 또 개강 시즌이다 보니까 개강 시즌에 맞춰서 대학생 개강해지는 룩 쌍대셋을 세보려고 합니다. 슬슬 2학기 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며. 그래서 그것도 있고 좋은 썸씽이 또 이렇게 또 대학교 가면은 그런 로망 있잖아요? 그런 게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성을 염두에 둔 룩이다. 요번 룩은 여미새 룩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바지부터 고르는 게 나는 괜찮을 것 같거든? 깔끔한 게 제일 좋아. 치트키 바지는 이번에 집어 넣어야 돼. 단정한 느낌으로 갈게요. 일단은 이런 거 안 된다. 막 이렇게 폰트 크게 들어간 거 이런 거 안 되고 턱 많이 들어간 거 있잖아. 이런 거 안 돼. 뭐 트리닝이나 이런 것도 안 돼. 일단 이런 건 다 집어 넣고 모를 땐 어디다? 모드나인 들어가면 괜찮긴 하다. 근데 이것도 사람들이 솔직히 막막할 것 같아. 왜냐면 짱대셋 보는 사람들은 입문하는 사람들일 거 아니야.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뭐가 많아. 힘들 것 같으니까 제가 딱 집어줄게요. 나는 개인적으로 옷이 없으면 블랙진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예쁜 블랙진 하나 골라드리겠습니다. 이런 거 안 돼. 이거 짱구대디가 예쁘다고 했던 디테일 바지인데 이런 거 사볼까? 이거는 나중에 사는 걸로 하고 일단은 깔끔한 거 위주로 고르면 되거든. 내 구독자면 내가 여기서 뭐 추천할 줄 알 것 같거든? 내가 요즘에 입는 기장감이 딱 이거거든? 그래서 보면은 이런 바지를 하나 사두면 좋은 게 워싱이 또 히크 히크하게 들어가 있어서 너무 생 블랙 느낌도 안 나고 은은하게 여기저기 다 매칭을 할 수 있거든? 이런 블랙진 하나는 있으면은 무조건 좋긴 하다. 그래서 생 블랙도 있어도 좋긴 하지만 코디를 여기저기 많이 할 때는 이렇게 은은한 워싱 디테일 들어간 바지 있는 게 좋다. 블랙잭 모드 7 담아보겠습니다. 이제 가을이 다가오니까 가을 개강 룩으로 추천을 해주고 싶거든? 여심 저격을 할 만한 룩 없을까? 아 근데 여심 저격 하려면은 내가 봤을 땐 트렌치 가야지 가능하거든? 남자 트렌치 코디 뭔지 알지? 트렌치 부담스러워? 아! 학교구나! 미안해. 이게 학교 개강하는 룩을 생각을 못했다. 아 그럼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해. 그것도 생각을 해야겠다. 보통 학생들이 메신저백이나 백팩 많이 메고 다니니까 그게 어울리는 아이템으로 찾는 게 괜찮을 것 같아. 내가 봤을 때는 트러커 나와줘야 되거든? 울 자켓 이런 거 말고 그런 좀 데님 자켓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아. 일단은 요게 사람들이 데님 자켓 하면은 떠올리는 되게 그냥 베이직한 청자켓 형태로 보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아마 리바이스 트러커 이게 1세대인가 아무튼 그럴 거거든. 이건 진짜 기본 청자켓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아마 세대가 2세대인가? 이게 딱 요런 느낌일 거야. 조금 더 뭔가 캐주얼한 맛이 있다. 나는 그냥 진짜 깔끔하고 기본 느낌으로 입고 싶다면은 릴렉스드 데님 트러커 자켓 요걸로 가면 되고 조금 더 캐주얼한 룩 많이 입는다 하면은 요거로 가면 돼. 트러커 자켓 2 요거로. 세 가지 색상 다 괜찮은데 인디고 컬러는 굳이 추천을 안 하긴 하는 게 블랙이랑 워시드 블랙이랑 연청 요 둘 중에 고르면 좋을 것 같거든? 요거랑 요거 내가 실착샷을 좀 둘러봤거든? 요거는 조금 더 워싱이 빠져서 자칫 잘못하면 좀 빈티지해 보일 수 있고 요거는 거의 블랙에 살짝 히끗히끗하게 워싱이 빠진 정도라 더 깔끔한 느낌 날 것 같거든? 블랙 자켓 사고 싶으면은 요거보단 요게 맞는 것 같아. 더 깔끔한 느낌에는 여심 저격이니까 하나는 좀 완전 시크한 느낌으로 가고 하나는 조금 캐주얼한 느낌으로 일단은 장바구니에 넣어놓은 다음에 빼보는 거로 해봅시다. 와 이렇게 세 개 합쳐도 19만원인데? 가방까지도 고를 수 있겠는데? 메신저백 내가 그때 컨텐츠 했을 때 추천해줬던 것 중에서 고르면 될 것 같은데? 아 이게 제일 나은데? 마지언 타이틀이나 하아카이브가 제일 낫다. 하아카이브 요 가방은 좀 감성 있는 룩이나 좀 힙한 룩이나 입기에 따라서는 좀 어느 정도 스트릿 룩? 이런 쪽에도 어울리는 디자인이거든 소재나 느낌이. 근데 마지언 타이틀 같은 경우는 좀 완전 캐주얼해. 그래서 평소에 면바지 뭐 뉴발란스 뭐 이런 신발 많이 신으면은 포스트백이 맞는 것 같고 나이키 신발 유행하는 거 에어포스나 조던이나 뭐 이런 걸 좀 더 신는다 하면은 하아카이브가 맞는 것 같아. 그거를 고려했을 때는 남자 애들이 캐주얼한 룩도 입고 신발 운동화 이런 거 신는 거 좋아한단 말이야. 하아카이브가 더 맞는 것 같아. 예약 발송이라고 해도 수업 가면 하아카이브 5명 보여.
최고계명 대만까지 아 이거 근데 어쩔 수 없어. 이게 무신사 상위권 그거는 길거리에서 피할 수 없긴 해. 가성비 쪽에서는 솔직히 어쩔 수 없는 것 같아. 이렇게 하면 얼마니? 아우터 둘 중에 하나 뺄 건데도 지금 220,000원인데? 이게 그래도 검정 아우터는 어느 정도 대체가 되니까 검정 아우터 빼고 여기에서 아우터 하나를 더 고르자.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. 그리고 속에 입을 이너티까지 골라드립니다. 이것도 되게 많이 물어보더라고. 형 나 이너티 사고 싶은데 뭐 사야 돼?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거든. 여태 리뷰했던 것 중에서 제일 요즘에 괜찮다고 느꼈던 게 레빌리가 진짜 괜찮았어. 요거 진짜 괜찮아. 루즈핏 수피마 티셔츠 요게 넥이 되게 깔끔하게 올라가. 원단감도 수피마라 찰랑거리면서 되게 좋고 넥라인이 되게 깔끔하게 딱 잡혀있어서 되게 단정하고 좋거든. 자켓 같은 거 이너로 레이어드해도 되게 좋고 요거는 진짜 괜찮다. 흰색이랑 블랙 하나씩 넣어주겠습니다. 여기에 이제 블랙 자켓 하나 좀 시크하게 입을 거? 8만원짜리 블랙 아우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인사일런스 지금 할인가 미쳤는데요? 개인적으로 지금 봤을 때 가장 가성비가 좋은 거는 인사일런스 요 패치 포켓 울블레이저가 가장 가성비는 좋은 것 같아. 대신에 보면 어떤 호불호 포인트가 있냐면 여기 요 포켓에 이런 식으로 입술 주머니 들어가 있거든? 그리고 여기 이렇게 단축구멍 달려있어서 여기 좀 달랑달랑 할 수 있다는 거? 그리고 이렇게 또 스티치 포인트가 들어가 있다는 거? 근데 이게 오히려 디자인적으로 메리트가 될 수도 있는데 호불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. 학생들이 입기에는 괜찮은 것 같거든? 장바구니 한번 넣어봅시다. 내가 봤을 때 이게 지금 킹성비야. 바지는 일단 요거 가는 거야. 그냥 요거는 접 입고 따라오시면 됩니다. 모드9의 블랙잭, 모드7. 근데 요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긴 하거든? 살짝 하나 스포하자면 제가 이번 연도 말에 모 브랜드와 데님 콜라보를 합니다. 그거를 기다려봐도 좋긴 하다 라고 이렇게 살짝 여지를 담겨놓지만 괜찮은 것 같긴 하거든? 여기저기 다 활용할 수 있는 블랙진이라 이런 블랙진은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. 그래서 아마 이것도 유튜브 찾아보면 리뷰가 있을 거라 그거까지 같이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은은하게 이렇게 워싱 들어간 게 지금 입기에 딱 좋은 느낌이다. 일단 바지는 요로 갑니다. 짱대셋 그럼 완성 바로 가보자. 배려심 깊은 짱구데디는 모든 사람을 배려해서 흰색이랑 검정색 이너를 둘 다 골랐다. 검정 티 하나, 흰 티 하나. 레빌리도 괜찮은데 더 가성비로 가고 싶으면 자바나스나 이런 데도 좋긴 하거든? 요거는 내가 올해 초에 했던 무제티 리뷰 한번 봐봐봐. 이제 아우터 들어가자. 아우터는 블레이저. 근데 내가 봤을 때 블레이저 완전 기본빵 무텐다드? 나쁘진 않긴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거 가성비가 말이 안 되는 건 맞거든? 근데 원단이 그냥 딱 가격 느낌이긴 해. 10만원 이하로 살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원단이라 그거 이상을 바라면 안 돼.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마침 또 할인도 50% 이상 하고 있고 삼성 제일모직 원단에다가 봉제라던가 이런 것도 인사일런스는 그냥 다 이제 알잖아요? 그리고 블랙 블레이저라서 그렇게 막 튀지가 않아. 코디가 막 어렵거나 디테일 때문에 호불호가 크게 갈리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야. 더군다나 좀 데님 소재에는 찰랑찰랑거리는 블레이저보다 이런 게 더 잘 맞을 수도 있어. 그리고 또 대학생들 여심 저격하기에 올블랙 룩도 좋지만 화이트로 좀 화사한 느낌 줘도 되게 좋거든? 요게 내가 실제로 리뷰도 해봤고 퀄리티라던가 이것도 가성비가 좀 말이 안 되긴 한다. 크림 컬러로 일부러 골랐거든? 무난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여기서 컬러 고르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다만 요청색은 좀 코디가 쉽진 않을 수 있어. 네 가지 중에서 꼭 고를 거다 하면 개인적으로는 요 세 개가 제일 낫다. 백팩도 솔직히 골라줄 수 있거든? 하카이브 빼고 그냥 백팩 넣는다면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나는 잔스포츠 빅 스튜던트 갑니다. 근데 요거는 좀 그런 느낌이야. 깔끔하고 모던한 이런 느낌보다는 좀 캐주얼하고 학생 뭔가 스트릿 이런 느낌이거든? 뉴발란스 신고 진짜 뭐 많이 넣고 할 거면은 빅 스튜던트 진짜 괜찮고 나는 좀 더 깔끔하고 기본 느낌으로 갈 거다 하면은 요거 진짜 기본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기본이라 그게 되게 좋고 깔끔한 거 좋아하면은 요게 낫고 좀 캐주얼하고 그런 거 원한다면은 아까 봤던 빅스튼트 그거 고르면 되긴 해. 일단 가방 메신저로 하려고 골랐기 때문에 메신저로 고르겠습니다. 와 이거 벌써 깔끔한데? 요 룩의 장점을 내가 얘기해줄게. 일단 1번은 이런 식으로도 스타일링이 가능하고 올블랙으로 그냥 시크하게 스타일링도 가능해. 소재까지 좋으니까 올블랙으로 입어도 저렴해 보이거나 이런 느낌이 없을 거야. 그리고 이 룩의 장점이 안에 흰 티를 입어서 좀 캐주얼하게 입는 것도 가능하다. 이것도 근데 그냥 안 어울릴 수가 없는 코디거든 보면은? 그냥 딱 이거 보면은 그냥 벌써 괜찮지 않아? 여기에도 이너를 흰 티를 입어도 되고 올블랙에 상의 자켓만 좀 이런 아이보리
컬러로 포인트를 줘도 메신저는 내가 봤을 땐 블레이저가 완전 베이직한 기본 블레이저보다는 좀 디자인이 들어가서 메신저를 매도 어울릴 것 같거든. 요거는 대학생 친구들 말고 일반 20대 초반이 이렇게 입어도 되게 좋긴 하거든. 신발을 뭐 신어주냐가 되게 중요하긴 해. 깔끔하게 부츠나 더비 이런 거 신어도 되고 컨버스 블랙 하이탑 요런 거 신어주면 돼. 그런 깔끔한 운동화류로 매칭을 해주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짱대 셋은 가성비 편으로 20대 초중반 개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30만원으로 아우터부터 해서 이너까지 두 개, 메신저백이랑 백팩까지 같이 한번 골라드렸고요. 다음 원하는 짱대 셋은 댓글로 남겨주세요. 그러면은 그건 또 제가 컨텐츠로 제작을 해서 소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